그러면 이 잔디 깎는 거 세미원에서 왜 가져가는지, 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 정도는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 세미원하고 먼저 분청하고 인수인계할 때그 물품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 제출하시고요. 예. 능력이 있고 현업사로서의 그 역할을 유정한 그 효과를 발휘하는 사는 분들을 보다 더또 그런 미진한 분들과 또 보다 더 어떤 양수라든가 교육이 같은 거를 풀어보면서 역량을 더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시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역량 교육을 하면서 국내로다가 전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는데요. 외부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어폰을 꽂아서 내가 원하는 국가의 언어를 채널을 맞추면 계속해서 그 방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평군도 그거를 좀 활용을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 절약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 그런 버스에 이제 그런 시설이 이제 추가로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평읍에서 하는 가평읍면만의 축제가 아니고 가평군 전체 축제가 될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뭐 결정을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야간에 불찰 경우는 조명 틀어놓고서 불찰, 운동장 사용을 해야지, 전기를 해야지. 그럼 이런 경우에도 탄력대로 운영한다면, 조명시설, 운동장에 있는 조명시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전기료만 받아 운동시설 할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탄력적 운영이지. 규정을 일부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탄력적 운영하든가 이런 걸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의 자존심을 저희가 짓밟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차라리 콘서트가 아니라 무슨 전쟁터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르신들한테 어쨌든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할수 있는 방법 같은데 계획 혹시 세울 수가 없어요? 저희 예산을 4천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할게 아니라 한 2천만 원 정도로다가 공연비는 2천만 원 정도 되고 또 기념행사하고 같이 해서 희망복지실에서 내년에는 일과 예산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제 그 와인밸리 관해서 이제 지금 국정포초등학교가 이제 계속 민간위탁을 지금 공모를 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평군의 문화센터로다가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에 좀 공유해 주시고요. 홍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보다 후발인가가 시작했지만 거기가 더 알차요. 가보면 아까 신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적으면서 딱 알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써도 요건 6대고 그 이유를 가평군에는 단지 축제위원회가 필요하다. 군수님도 동감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달라. 제가 지금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 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저 군인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요즘 그 동네 청년회에서 그 위원회까지 하면서 그 같은 이유시면서 불구하고 지금 선거하는 거 완전 적대 행위까지 하면서 지금 그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이게 심각한 사항이 지금. 납치 분야에 대해서 5곳에 대해서 포집을 해서 그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는데 기준 이하로다가 납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규칙이랑 이하로 나왔어요? 예. 농민들도 아 우리 진짜 농업과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께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홍보해 주시고요.